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왕 쫄병 짜파게티 맛입니다. 그러니까 쫄병 스낵 아시죠? 그게 짜파게티 맛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사실 저도 이 짜파게티 맛 제품은 먹어보진 않았고 일반 쫄병 스낵 빨간색만 먹어봤는데 그거보다는 좀더 특별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짜파게티 맛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기 봉지를 보시면 이 디자인도 짜파게티 이렇게 먹는 그 짜파게티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로 한번 대왕 사이즈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리지널 짜파게티 맛 쫄병 스낵입니다. 가위로 여기를 잘라서 여기 보시면 여기 봉투에 그려져 있는 짜파게티 맛 쫄병 스낵은 좀 이렇게 고르게 짜파게티가 이거 보시면 되겠다. 고르게 이렇게 묻어 있는데 내용물 짜파게티는 좀 이렇게 얼룩덜룩 보이시나요? 약간 얼룩덜룩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예쁜데 제가 만든 대왕 짜파게티 쫄병 스낵 짜파게티 맛은 이 모양이랑 좀더 닮았어요. 그냥 좀더 예쁘다는 뜻이죠. 일단은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굳이 짜파게티 맛이라기보다는 그냥 쫄병 스낵에 짜장향이 진짜 요만큼 들어간 맛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쫄병 스낵 맛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패키지까지 이렇게 딱 나왔으면은 짜장 맛이 좀더 세게 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그냥 향만 나는 정도고 양념 자체가 간간한 게 원래 쫄병스낵이랑 더 닮아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만든 쫄병스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봉지 앞면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뒷면도 있습니다. 바코드다. 바코드. 여러분, 바코드 찍어보세요. 네. 어쨌든 제 거를 한번 뜯어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벗겼어요. 아,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접히는 부분도 있어요. 맨날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냥 일체인 줄 아실까봐 이런 디테일 한번 자랑해 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랑 제게 좀더 닮았죠? 이렇게 고루고루 다 짜장이 이렇게 묻어있는 이런 쫄병 스낵입니다. 한 개를 더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짠, 요렇게. 요거는 약간 좀더 두껍게 만든 거고, 이거는 약간 얇게 만들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면 크기도, 그러니까 면의 굵기도, 라면 면보다는 두꺼워요.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좀 뭐랄까 달콤한 짜장향, 그러니까 짜장향보다 좀더 달콤한 그 맛이 강하고 한번 더 먹어볼게요. 그리고 바삭바삭해요. 소스가 이렇게 진한 맛이 나요. 짠맛은 차라리 좀 적고, 단맛이 좀더 강해요. 맛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굵은 면을 튀기는 뭐 뽀빠이라던가 뭐가 있을까 또 신라면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거의 다 기름에 오래 튀기다 보니까
딱딱딱 해가지고 막 먹는데 이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딱딱보다는 바삭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면을 오븐에다가 이렇게 구웠어요. 오븐에 한번 구워서 이렇게 소스를 입히니까 훨씬 더 식감도 좋고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떨어진다. 지금 바닥이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쫄병 스낵 오리지널 맛도 좋아하는데 뿌셔뿌셔 있잖아요. 뿌셔뿌셔 무슨 맛이지? 떡볶이 맛인가? 뭐 하여튼 빨간색 맛 뿌셔뿌셔 빨간색 맛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짜파게티 맛 아니면 뭐 짜장 맛 과자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제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짜파게티나 짜장면은 그냥 짜파게티나 짜장면일 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무릎 위에 이거 부스러기가 한 400개 떨어져 있어요. 일어나면은 알죠? 후두두두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청소 1시간. 그래도 맛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오늘은 그만 먹을래요. 썸네일, 썸네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왕 쫄병 짜파게티 맛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본 거고, 요거는 살짝 더 얇. 요거는 약간 두껍게. 보시면, 아, 왜 이렇게 떨어져? 확실히 그만. 그래서 약간 바삭한 거를 이렇게 입히니까 좀더 이렇게 바삭한 느낌이라 오븐에 한번 구워서 이렇게 입히니까 더 바삭하고 먹기에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븐에 한번 구워서 이렇게 소스를 입히니까 튀겼던 것보다 훨씬 더 약간 식감도 좋고 맛있는 것 같아요.